안녕하십니까. 중년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팝펑입니다. 인생에서 최고의 날을 꼽으라면 아무래도 결혼했던 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멋진 턱시도와 드레스를 입고 모든 사람들의 축하를 받던 그날은 우리가 주인공이었잖아요. 부모님도 기뻐하셨고 형제 자매들, 친구들, 동료들 모두가 좋은 옷들을 골라 입고 나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모두가 입이 귀에 걸렸던 날이었어요. 그날 우리가 우렁차게 답했던 결혼 서약은 어디로 간 걸까요? 지금 우리 가정은 조용하다 못해 적막합니다. 배우자가 한 지붕 아래에 있지만 따뜻함은 전혀 느낄 수가 없죠. 지금 우리 부부는 정서적 이혼 상태에 얼마나 가까이 가 있는 걸까요?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사막보다 더 횡량한 정서적 이혼 상태로 살아가는 부부들이 꽤 많은 듯 싶습니다. 어느 부부인들 처음부터 이렇게 둘 사이가 적막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땐 포기만 해도 좋아 죽었을 테죠. 그러다 갈등이 생겼고 그 갈등을 처리하지 못했고 그러다 의도하지 않은 정서적 이혼 상태에 빠져 절망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은 행복했던 부부 사이가 어떻게 어떤 단계를 밟아서 망가지게 되는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정서적 이혼으로 치닫는 6단계 중 첫 단계, 갈등 발생입니다. 갈등은 여러 모습으로 부부에게 다가옵니다. 계획하지 않았던 임신, 배우자가 성장한 가정문화에 대한 몰이해, 잦은 이직, 경제적 책임감 부족, 가정살림에 대한 무지, 지출에 인색한 태도, 부모에 대한 지나친 의존, 잦은 술자리와 늦은 귀가, 거짓말, 음주병, 도박, 폭행, 폭언. 이처럼 갈등은 마치 두 사람이 결혼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을 거듭하면서 불쑥불쑥 출현합니다. 갈등이 생길 때마다 서로를 이해하고 토닥이면서 갈등을 해결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잘할 때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서도 그 갈등을 조종하는 대화로 푸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잖아요. 그러니 당황한 상태에서 감정이 앞서다 보니까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됩니다. 하여간 우리는 학교에서 살면서 제대로 써먹을 걸 하나도 배우지 못한 거예요. 디딧다 외우는 것만 가르치고. 정서적 이혼으로 치닫는 6단계 중 둘째 단계, 자존감 손상. 부부간의 대화가 이렇게 매몰차고 싸늘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비난을 퍼붓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맨날 늦게 들어오는 거야? 너는 돈을 도대체 어떻게 쓰는 거냐? 내가 너랑 결혼한 게 잘못이다. 애당초부터. 비난은 배우자가 자신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 욕구를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나쁜 습관인 겁니다. 아니 나는 당신이 좀 일찍 집에 돌아왔으면 좋겠어. 나는 돈을 당신이 좀 경제적으로 썼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반복되는 비난은 자신이 진짜 원하는 욕구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자존감에 상처를 입혀서 관계를 악화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난은 문제는 그대로 놔두고 괜히 감정만 상하게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이죠, 전혀. 비난이 습관적으로 지속되다 보면 이제는 독성이 몇 백 더 강한 경멸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쭈, 내 꼴값을 떤다. 야, 지나가는 개도 웃겠다. 야, 너네 집이 그렇게 잘났어? 어? 아유, 그만해요. 재수없어. 아유, 꺼져버려. 꼴도 보기 싫으니까. 아유, 저것도 남자라고. 저거, 아유. 너는 그밖에 모르냐? 아니, 너만 힘들어? 야, 이것도 월급이라고 봐도 오냐? 경멸을 내뱉는 배우자의 모습은 한쪽 입꼬리만 슬쩍 올리면서 반쯤 웃는 듯한 썩소, 네? 썩은 미소를 짓습니다. 이게 경멸하는 사람들의 표정인 거죠. 경멸은 이렇게 냉소적인 표정과 함께 배우자에 대한 도덕적 우월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건 결혼한 부부에게 죽음의 신이라고 불릴 만큼
결혼 생활에 치명적입니다. 경멸은 이처럼 한 인격에 큰 상처를 주고 관계에 독약을 뿌린 것과 마찬가지죠. 정서적 이혼으로 치닫는 6단계 중 3단계, 갈등 원인 방치. 비난과 경멸을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주고받은 부부는 이제 서로에게 커다란 벽을 느끼고 대화를 기피하게 됩니다. 대화하려는 노력을 포기한 것이고, 이 단계에 들어서면 될 수 있으면 마주쳐서 싸움나는 것을 피하려고 하죠. 그렇게 갈등 원인은 방치한 채 대신 집에 오면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는다거나 갑자기 다른 것에 지나치게 몰입하게 됩니다. 오, 비 많이 오네요. 빗소리 들리세요? 비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섬나라라 이래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녀 교육이나 동호회 활동, 개모임, 요새 개모임들 하나? 게임, 채팅, 뭐 술. 사실 대상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미친 듯이 몰입하는 겁니다. 왜? 아예 골치 아픈 문제나 거북해진 배우자의 존재를 잊을 수 있는 대상을 찾아서 그냥 거기에 그냥 몰빵하는 겁니다. 그리고 겉으로 아주 잘 지내는 척, 아무 일 없었다는 것, 그래서 배우자가 더 약올르게 뭐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거죠. 한쪽에서 말을 붙이는 순간 양미간을 찌푸리며 피곤하다는 핑계로, 바쁘다는 핑계로 도망가기 일쑤입니다. 이제부터 배우자의 이성관계에 대해 의심을 품게 되는 것도 이 무렵쯤입니다. 정서적 이혼으로 치닫는 6단계 중 4단계, 성관계 단절. 관계 회복의 기회를 놓친 부부는 이제 성관계를 단절하는 그 단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섹스는 물론이고 포옹이나 키스, 팔짱끼기 같은 가벼운 습기식까지도 하지 않는 거죠. 배우자의 손이 자기 몸에 닿는 것조차 소름이 끼쳐버립니다. 가끔 배우자와 마주치는 시선도 부담스러워지죠. 이 단계에 이르기까지 배우자의 비난과 경멸은 물론이고 지속적이거나 심각한 폭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남편에게 폭행당한 아내는 그 폭행 이후로 남편이 가까이만 오더라도 깜짝깜짝 놀라고 소름이 돋고 겁에 질리는 등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됩니다. 아내를 때리는 이 비겁한 개새끼들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따로 떼어서 얘기하자고요. 성관계마저 단절된 이제 비로소 부부는 정서적 이혼 상태로 들어서는 거죠. 무관심하지만 가까이 오게 되면 경계해야 하는 낯선 사람에게 보이는 정서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부부간간으로 불리는 강제 성관계 문제도 이 단계에서 불거지게 됩니다. 정서적 이혼 상태에 들어선 부부 사이에 획기적인 변화가 없다면 이 상태로 평생 살 수도 있게 되는, 그야말로 부부관계에서는 하나의 분수령이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정서적 이혼으로 치닫는 6계단 중 5번째 계단, 역할 중단입니다. 결혼한 부부로서 서로에게 해야 할 당연한 의무를 하나씩 하나씩 접게 되는 단계죠. 아내는 자녀들의 식사는 챙겨주지만 퇴근 후 방구석에 틀어박힌 남편에 대한 식사 준비는 거부합니다. 가족의 빨래는 해주지만 남편의 빨래는 자기가 알아서 하라는 시기로 돼버리는 거죠. 남편은 아끼고 아꼈던 그 비장의 무기를 꺼내듭니다. 생활비를 주지 않는 거죠. 부부 중 한쪽이 가출과 귀가를 반복하게 되고 시댁이나 처갓집 행사에도 드러나지 않음으로써 그동안 무슨 일이 있어도 밖에는 화목한 가정으로 보이려 했던 연기마저 포기하게 됩니다. 쇼윈도 부부도 이제 그 수명을 다한 거죠. 그래서 친척들 눈에도 이들 부부의 이상한 징후가 포착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댁 처가에서 눈치채면 이런저런 조언을 한다거나 중재 역할을 하려 하지만 이들 부부는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늦어버린 거죠. 정서적 이혼으로 치닫는 6계단 중 마지막 계단, 담쌓기. 아웅다웅 말다툼하던 시간들은 아름다운 추억이 될 만큼 서로에게 무관심해지려 노력합니다. 상대는 철저한 투명인간이 되어 없는 사람 취급하게 되는 거죠. 상대와 시선을 마주치지도 않고
서로 말 한마디, 인사 한마디 나누지 않고 몇 주, 몇 달, 몇 년까지 가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설사 어쩌다가 상대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말을 걸어도 그냥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리거나 나가 버립니다. 그냥 외면하는 행동을 하는 거죠. 부부라는 관계는 이미 사망한 것이고 집안은 조용하다 못해 적막이 흐릅니다. 아내는 남편의 너털 웃음이, 남편은 아내의 애교 섞인 잔소리가 그리워할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입은 마음의 상처로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할 마음의 여유가 이젠 두 사람 모두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정서적 이혼 상태인 마지막 단계인 담쌓기까지 하게 된 부부에게는 정서적 이혼 상태로 평생을 살아갈 건지, 이혼을 하고 서로 남남으로 갈라설 건지 사이에는 이제 단 한 가지 단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선을 하나 넘으면 이혼하는 것이고, 아니면 그대로 그냥 이렇게 정서적 이혼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만약 이혼을 선택한다면 상대방을 향해 십자포화를 퍼붓고 융단폭격을 때려붓는 처절한 전쟁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한치의 양보도, 손톱만큼의 이해나 용서도 없으며 상대가 철저하게 망가지고 죽어야 내가 이기는 말 그대로 전쟁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부부 사이라는 것이 단단할 것 같기도 하지만 반대로 톡 건드리기만 해도 그냥 바스러질 수도 있는 만큼 약한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편하고 익숙하니까 함부로 비난하고 조롱하고 경멸을 하기까지 합니다. 누구도 정서적 이혼 상태로 살겠다고 의도하진 않았지만 부주의한 말과 행동 때문에 하루하루 한 발 한 발 가다 보니 어느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배우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로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놈의 아무것도 써먹을 데 없는 자존심은 그냥 버리고 용기를 내서 미안하다 얘기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정말로 가벼운 말다툼을 하고 부부싸움을 해도 먼저 가서 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러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쉽지 않고 입을 닫아버리게 되면 그게 하루하루가 쌓여서 정서적 이혼 상태로 어느덧 와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손을 내밀고 사과하고 용서를 얘기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관계 회복은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서로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그 비난, 조롱과 경멸의 말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그것들을 사과하고 같이 용서하고 미안해하고 같이 펑펑 울면 될 일이기도 합니다. 이럴 용기가 없어서 진정 어떻게 해야 관계를 되돌릴 수 있는지 모르겠거든.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묵은 둘 사이의 문제도 제3자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문제 해결의 단초를 찾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두 사람의 허심탄회함과 공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겠죠. 아, 주말인데 무거운 주제를 다뤘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부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